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14회에서 허홍상과 류원샌이 노력으로 숭류근 큰형님은 1년 만에 또 두 번째로 출소하게 됩니다. 대단하죠? 다른 흑사회들은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끝인데 얘는 두 번째로 또 나오게 됩니다. 감옥 문은 열렸고 밖으로 나와 보니 이 수십 명의 부하들과 차량 10여 대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. 그 제일 앞에는 허홍상과 왕정광이 있었죠. 그들은 차에 앉아 사우나에 가서 이 시원하게 몸을 담그고는 입을 엽니다. 야, 우리 거처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? 허홍산은 숭류근한테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.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한마디 더 붙이죠. 이 마칭보라는 늑마 조직은 야생마 같은 조직입니다. 실력이 엄청납니다. 짱광민과 류츠언을 대표로 몇 번 치러 갔는데 다 두들겨 맞고 실패했습니다. 그래? 야생마라고? 야생마이면 그 다리를 뿜찔러 버려야지. 애들 모두 집합시켜! 제일 처음으로 류츠언과 왕칭구어가 들어오자 숭류근은 그 의리 사나이 왕칭구어구나. 야, 반갑다, 야. 요즘 세상에 너처럼 의리를 중요시하는 형제들이 적단 말이다. 앞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너한테 한계 지역을 맡기겠다. 그리고는 곁에 류츠언을 보고는 그냥 대충 보는 척도 안 합니다. 다들 들어오고 자리에 앉자마자 야, 짱광민, 류츠언! 너네 대체 뭐냐? 제1행동대장이라고 앞에 내세워뒀더만 쳐맞아 들어오고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? 내가 다 닦아놓은 나우바디도 지키지 못하냐? 나, 이 숭류근이 나온 이상 지금부터 전쟁이다! 거처지역은 물론이고 절강성 전부를 한번 먹어보자! 알겠습니다, 형님! 네, 큰형님은 역시 다르죠. 병사는 아직도 그 병사들인데 이 장군이 확 다르니까 그냥 사기가 그냥 확 오릅니다. 큰 전쟁을 치르려면 당연히 쪼빙 말마 해야겠죠. 옛 정쟁터로 말하면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. 숭류근이 조직을 모집한다니까 그냥 다들 앞다퉈 옵니다. 피라미드는 빼고 제일 단단한 조직원 70여 명을 뽑아 출발합니다. 그들은 총 세 갈래 길로 나뉘어서 절강성 커처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길은 보통 병사들입니다. 네, 그들은 기차를 타고 출발하고 두 번째 길은 행동대장들은 승합차 다섯 대로 움직이는데 여기에는 뭐 총과 칼, 방패 등 무기들을 싣고 달립니다. 세 번째 길은 바로 숭류근과 왕칭구어 단둘이 그냥 정저우에서 비행기로 움직입니다. 보셨나요? 공로가 있는 부하한테는 확실하게 대접해주죠. 이건 다른 부하들한테 보여주기 식이죠. 쌍파 분명, 상과 벌은 아주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. 10월 19일 세 갈래 군사는 모두 커처 지역으로 도착합니다. 그리고는 먼저 각자 다 여관에 자리 잡고 마칭부어의 위치를 수소문합니다. 마칭부어 쪽에서도 이미 그 소문은 들어왔죠. 숭류근이 70여 명을 이끌고 자신을 치러 왔다는 그 소문 말입니다. 이 많은 인원을 끌고 왔다는 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건데 그저 지역 하나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오버라고 생각되게 됩니다. 그리하여 마칭부어는 사자를 파견하여 한번 만나서 협상을 가지자고 합니다. 이어 10월 21일 두 조직은 만나 협상합니다. 한쪽은 70여 명이 흑사회 조직이 쫙 서 있고 그 앞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한쪽도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쫙 서 있고 그 앞에도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. 이 숭류근 조직은 시칼과 몽둥이, 비수 등 자기가 잘 쓰는 무기들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 마칭부어 쪽의 애들은 올 도끼를 들고 나왔답니다. 중국에서 유래가 깊은 도끼파였던 거죠. 이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이 두 강바즈는 자기들 무리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놓여진 의자에 앉습니다. 야, 네가 마칭부어야? 야, 면상이 좋구나, 야. 네 그 얼굴에 도끼 자국은 뭐야? 또 남이 나와바디나 노리고 다니니까 쳐 맞았구나. 마칭부어 얼굴에는 진짜로 도끼 자국이 깊게 나 있었답니다. 야, 네 입은 삐뚤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. 커처가 뭐 흔한 성이 붙어있나? 아니면 우리 절강성이 붙어있나? 그리고 그 커처 지역에 뭐 숭류근이 끝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데 있냐?
숙녀가는 이어 정색해서 말합니다. 이런 유치하게 어린애들처럼 장난하자고 부르는 건 아닐 테고 뭔 일이야? 숙녀가나 네 거처 지역 때문에 왔지. 내가 그냥 줄게. 돌아가라. 숙녀가는 이어 피식 웃습니다. 흥, 네 아께 말 잘했다. 거처 지역에 내 이름이 안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절강성에 네 마칭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. 나 오늘 절강성을 먹으러 왔다. 야 죽여! 말이 끝나기 바쁘게 류스은이 7명을 이끌고 경찰들이 그 쓰는 방패 있잖아요. 네, 그 방패를 7개를 들고 막 밀고 나옵니다. 그리고는 그 뒤로 다른 조직원들이 막 들어가니 멀리서 날아오는 도끼를 그냥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죠. 도끼파의 제일 큰 위력은 바로 원거리에서 뿌려도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. 그걸 이겨내려고 경찰용 방패 7개를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. 이 모든 건 그냥 다 왕정광 이 늙은 여우의 머리에서 나온 거랍니다. 그렇게 도끼의 위력을 뚫고 근거리까지 다가오자 마칭보는 이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일어나서 뒤로 도망칩니다. 마칭보가 도망치는 걸 본 류스어는 괴성을 지으며 막 미친놈처럼 쳐들어갑니다. 그러더니 마칭보의 옆구리에 비수를 쑥 꽂게 됩니다. 비수 한 자루가 그냥 다 들어가자 류스어는 마칭보를 죽였다 라고 소리칩니다. 그 소리를 들은 도끼파는 기세가 그냥 팍 끊기는 거죠. 이와 반대로 숭류건 조직은 삽시의 기세가 그냥 하늘을 찌른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. 도끼파를 그냥 아예 조칩니다. 하지만 이때 뒤에서 또 수십 명의 도끼파가 나타납니다. 마칭보가 혹시라도 안 될까봐 원군을 요청한 거였죠. 하지만 숭류건은 타지에 있었으니 원군 같은 거 없습니다. 이어 원래 얻어 터지고 있었던 도끼파도 원군을 보자 그냥 사기가 올라서 맞받아 칩니다. 前后夹击, 즉 정면과 후면에서 혼합해서 치니까 숭류건 조직은 당황해서 그냥 혼란 상태가 되는 거죠. 숭류건 조직은 겁나게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때 한 사람이 발광합니다. 네, 바로 제가 그 전에 몇 번이고 말했던 천하장사 짱광민입니다. 그는 싸움에 그냥 아주 좋아서 미쳤다고 해야 될까요? 막 소리내며 웃으며 도끼파를 쥐어패고 있는데 그의 눈에는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. 짱광민은 이어 거기로 달아가서 괴성을 막 지르며 그 나무를 부둥켜 안습니다. 곁에 사람들은 다들 멍해했죠. 쟤 진짜 싸움이 지금 좋아서 미친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짱광밍은 그냥 하늘을 찍는 듯한 괴성과 함께 그 나무를 뿌리채 그냥 뿌지직 하더니 뽑았다고 합니다. 이어 짱광밍은 그 뽑아진 나무를 갖고 도끼파를 향해 막 휘둘러댑니다.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냥 좋아서 미칩니다.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? 한 미친놈이 나무를 뿌리채 뽑고 막 휘둘르며 당신한테로 온다면 그럼 어떻겠나요? 다들 피하죠. 짱광민의 그 발광 때문에 숭류건 조직은 마칭보의 포위를 뚫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답니다. 사실 이 장면은 수어지에 나온 노지심이 했었던 장면인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으시죠? 하지만 그 뒤에 경찰서에서 자백한 사람들 중에는 7명이나 이 장면을 아주 자세히 묘사했다고 합니다. 무조건 100% 사실인 거죠. 물론 노지심이 그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는 아니고 성인들 팔뚝 비슷하게 두꺼운 나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뿌리채로 뽑으려면 웬만한 힘을 갖고는 어림도 없죠. 인간이 14억이나 되다 보니 정말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죠. 그렇게 허난성과 절강성이 두 강바즈 사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. 아까 류츠언이 비수를 마칭보한테 깊숙이 박았다고 했죠. 하지만 마칭보는 목숨에 별 지장이 없었고 조용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. 그 마무리는 크처 지역을 숭류건한테 넘기고 다시는 그쪽에 업신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 거였죠. 마칭보도 숭류건 밑에 겁나게 센 행동대장이 있다는 걸 느꼈고 숭류건도 마칭보의 조직 규모가 얘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남을 느끼고 서로 다시는 야 우리 서로 다시 얼굴 보지 말자 하고는 끝내게 됩니다.
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지나 드디어 98년도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.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흑사회라고 그냥 판정 지으면 그냥 다 총살입니다. 그러면 숭류건 이 허난이 강바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다음 16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자, 이제